페이브드의 2D 동그라미입니다. 페이브드의 2D 동그라미 치고요. 자, 포장되니야. 페이브가 포장하다야. 도로를 포장하다. 포장된 땅. 뭐로써? 뭐로써? 반영하는. 반영하는 이지 되느냐 아니지. 벌써 그럼 너는 ED, ING에서 틀린 거야. 알겠어요? 스크린이 뭐야, 스크린? 막이란 표현이야. 뭐라고요? 막. 그러니까 반사면에, 반사막의 역할로서 포장된 땅. 자, 우리 그 세 가지 그 기능에서 그 포장된 땅이 나오네. 자, 더 빌더들은 오브 차지 오브 인 차지 오브 밑줄 있고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뭐뭐에 책임이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라이팅 뭐니? 빛. 그러니까 빛을 담당하는 그 건축자들도 헤드의 동사 표시 가졌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걱정을 가졌습니다. 이분 이프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고요. 인스파이트 오버하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지사긴 하지. 결국 의미는 똑같지만 위 주어 표시, 빌드 동사 표시, 바로 주어 동사 나오니까는 전지사는 될 수가 없죠. 디스파이트 인스파이트는 안 되고요. 이분 이프 도 얼도 이분 오프 얼도 도 얼도 이분 이프 이분 도는 되겠네요. 우리는 만듭니다. 더 스론을 만든다. 스론이 왕자라는 표현이야. 뭐라고요? 더 게임 오브 스론 있죠. 왕자의 게임 알아요 몰라요? 와, 왕자의 게임 봤냐? 자, 갈게요. 우리 좀 집중하자. 우리가 그 왕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 왕자의 홀이 되니까요. 이거는요, 그 왕자라고 하지 말고 홀까지 해갖고요. 왕궁이라고 할까? 왕궁? 왕이 사는 방? 그러니까 왕이 있는 방을 우리가 만든다라도 남쪽으로 향하게 하느냐, 향하게 되느냐. 남쪽을 향하고 있는이 되겠지. ING가 낫겠네요. 남쪽을 향하고 있는 홀, 그 방을 만든다 하더라도 that not enough to 충분하지 않습니다. 끊어주세요. 자, enough to면 뭐뭐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enough에서 끊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to ensure 하게 되면은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줘. 뭐뭐할 정도. 밑에서 저거 뭐뭐할 정도로. ensure가 무슨 뜻이야?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그렇지. 데디아를 확신할 정도로, 확실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그 내부가 will get other sunlight를 하루 종일, they said. 아, 그 내부가 하루 종일 빛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가 비록 남쪽을 향하고 있는 왕의 방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내부가 태양빛을 얻기에는 하루 종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how 어떻게 우리가 going to keep 유지할까요? 왕의 얼굴이 뭐하도록? 겨울에 빛나도록인데 여기서는 해석이 뭐냐면 환해 보이도록이에요. 그래서요, keep에 동사 표시해주고요. 킹의 그 페이스의 목적을 표시해줘. 지금 투부정사에 걸리고 있는데, 아, 저기 비고잉트에 걸리고 있는데, 이때는요, 얼굴이, 겨울에 얼굴이 환해 보이도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라이팅을 쓰면 안 되고요. 위트를 써야 돼요. 위트는 과거 분사입니다. 왕이 밝아 보이도록, 어떻게 밝아 보이도록 할까요? 거기에는 less light. 빛이 많아, 더 적어. 적을 때, 왼부터 가로 열고요. 라이트까지 가로 닫고요. 앞에는 윈터 꾸며주겠네요. 그러니까 햇빛이 덜 들어오는 그 겨울에는 어떻게 밝게 보이도록 할까요? There is worse no easy. 쉽지 않은 답이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쉬운 답이 없었습니다. 자,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해. Something bright. 자, 이때 bright 밑쪽 있고요. 밝은이라는 표현인데요. 밝은 무언가가 필요해. What if 네모 치세요. What if는요, 뭐뭐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뭐뭐라면 어떨까. We make use of. Make use of는요,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용하다. 그 country yard, 그 마당의 한 부분을 사용하면 어떨까. Near terrace. 테라스 근처에 있는 마당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원 빌드가 제안했습니다. 됐어요? 테라스가 테라스인데요. 니네 책에서는요, 그 월대라고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있는 어떤 그 저기 뭐야, 테라스가 테라스지 뭐야. 이름도 어렵게 줬어. 월대가 뭐야, 월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조건절에서는 따라해봐.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맨날 하던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 into the throne 왕자의 홀로 들어가면 인정전에 있는 왕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in the day 그날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 in the day는 뭐가 된 거야? 낮이 되겠죠? 낮에 이렇게 the day다 조세요. 낮에 인정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면 우리는 will not x 알아채게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 It is well writ. 이거 is 밑줄고 writ 밑줄고세요. writ가요. 그럼 is writ는요 write의 과거 분사를 했지? 그럼 비춰지다가 되겠죠. 됐어요? 안쪽이 잘 비춰진다니까는 환하게 보일 거라는 것은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The key to 뭐뭐에 대한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핵심은 비결은 is the fading. fading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서요 fading에서는 동그라미 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faved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faved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깔려있는 돌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깔려있는 돌. 그래서요 여기서는 ing를 썼어요. 깔려있는 돌입니다. 컨트롤 헤드에 깔려있는 돌입니다. 또 그래니티는 저 그래니티 저번에 했었지 화강암이라고 했어요. 뭐죠? 화강암은 is white 하얀색이고 그리고 다소 뭐라고요? 다소 됐습니까? somewhat 그렇죠. 다소 약간 그로시에 그로시가 무슨 뜻이야? 빛납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이 매우 30번부터 할게요. 매우 잘 반영되도록 뭐하고 있습니다? 만듭니다가 되겠지? 능동이 되겠죠? ing로 갈게요. 그리고 만듭니다. 이것이 그 돌이 잘 반사하도록 만듭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에? 네. 더 서페이스 그 표면은 is rough 합니다. rough가 뭐라 그랬어? 거칩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대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지? 앞에 뭐가 없으면 콤마가 없으면 그래서 그 표면이 거칠어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사되는 빛들이 스켈터 자 스켈터는 흩뿌려지다라는 표현인데요 퍼지도록 됐습니까?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무슨 반사? 정반사 남반사? 남반사 지금 이거는 남반사 정반사 야 이거는 정반사 남반사 이거는 이건 남반사 이거는 정반사. 남반사 이 새끼야 이거는 정반사. 정반사 우리가 얼굴을 비쳤을 때 잘 보이면 정반사고 어? 우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빛나는 건 뭐하는 거야? 남반사 이거 이게 핵심 아 진짜 검정고시야 다들? 문과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년에 수능 풀 때는요 중학교 수준에서의 것만 나온다고 맨날 문과 있다 그따고 소리 하지 말라고 아유 대가리 빡대가리 새끼들이 맨날 문과 피파랑해요. 시작하자. 자 그리고 라이팅 업입니다. 그리고 비추다가 되겠죠. 비춥니다. 더 인테리어 내부를 비춥니다. 이분리하게 됐죠? 이분리는요 균등하게 고르게 이분리 균등하게 고르게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만 그냥 적을게요. 저번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는 라이팅 및 앞에 콤마를 지우면요 콤마가 없어지게 되면 접속사가 필요해. 그게 엔드입니다. 엔드 it write에다가 s 붙여주면 되겠죠? write up 이렇게 됩니다. and it write up 그리고 이것은 비춥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원리는 the principle 그 원리는 the same 똑같습니다. as 뭐뭐랑 똑같다? the same as예요. 뭐뭐랑 똑같다? 자 여기서 잘 나오는 건데요. 도우즈 슬래 데슬래인데 그 영화 스크린의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되겠죠. 대시 가리키는 건요. 댄 밑에다 적으세요. principle 앞에 원리를 대신해서 쓴 건데요. 이렇게 비교 대상의 일치라 그래요. 근데 원리가 지금 단수로 쓰였어? 복수로 쓰였어? 단수로 쓰였지? 그러니까 단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that을 쓴 거예요. 도우즈 쓰면요. 이거 복수가 되기 때문에 틀려요. 콤마 동그라미 대설 쓸 수 없다 그랬죠. 위치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거 가리키는 거는 이런 그 프린시플 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해즈로 가야겠죠. 이 해즈 러프 서페이스 거친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인오더트 뭐뭐 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티드 이미지를 자 프로젝티드 이미지 투영된 이렇게 되겠죠. 투영된 이미지들을 고르게 그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퀄리하게 반사시키기 위해서 자 이퀄리는요 위에 밑에다 적으세요. 이븐리랑 똑같은 단어죠. All part of the audience 그 청중들의 모든 부분에
동등하게 고르게 투영된 이미지를 반사하기 위해서 그 서포트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 배웠어? 두 개. So that은요 접속사야. In order to는요 to 부정사입니다. 됐어? 네. 자, in order to 밑에다 적으세요. So that 적어봐봐. So that. 그럼 주어가 나와야겠지? 주어가 누구야? It이 되겠지? 적으세요. It. So that it. 이것이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reflect. S 붙이면 되겠죠? 이것이 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게. 그래서요, in order to를 지우고서는 so that을 집어넣게 되면요, 주어 it을 찾고요, reflect의 수의 일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됐어? 다시 위로 넘어가 봐봐. 자, 아까 so that이 있었었어, 없었었어? in order to를 바꿔보자. 뭐로 바꿔줘, 그럼? in order to를 바꾸면 so that을 지워. 됐어, 안 됐어? 소대 지웠어? 네. 어? 네. 근데 봐봐. 더 서페이스하고 앞에 있는 주어 더 서페이스에 동그라미 쳐봐봐. 더 리플렉티드 라이트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 달라? 같아. 아, 달라요. 다르지? 그럼 얘는 의미상적으로 내비둬야 돼. 그래서요 적으세요. For the reflected right 이렇게 적으세요. For the reflected right. 의미상적이기 때문에 for를 꼭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in order to라 그랬지? 적으세요. to is를 be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be scattered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in order는? in order는 for 앞에 in order 붙여도 되고요. in order for 앞에 in order 붙이면 되고 없어도 돼.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도 있으니까요. 뭐? for the reflected light in order to 아니야. in order for the reflected light to be scattered. 이해됐어? 네. 인오더는 있어도 되고 네. 없어도 되고 의미상조는 투부정사 앞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오더 투를 우리가 이미 적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의미상조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야? 인오더 앞이야? 투부정사 앞이야? 한서야 투부정사 앞이니까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다 뭐로 so that을 바꿀 수 있는 건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to 부정사들은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떨어져 있는 so that이야 붙어 있는 so that이야? 붙어 있는 so that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책에는 안 나와요. The water clearing system. 자, 물을 clearing 깨끗하게 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건 배수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볼게요. I wish, 나는 하고 싶어. 끊어주세요. 영균이 어젯밤이었네요. 갈게요. We were, 뭐의 동그라미? 자, if I wish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I wish, 나는 희망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는 하고 싶어 이런 정도 해석해. 나는 하고 싶어. 우리가 what the ones,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ones는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Taking care of, writing or sound.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나 또는 빛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이겠지? 소리는 끝났지? 빛도 끝났지? 네.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뭐야? 배수체기 하는 사람들이 넋두리가 되겠네?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징징대는 건 마찬가지였네요. 우리 호성이 마냥. 가자. 이러한 물의 문제는 is too difficult. 이 물 문제는 is too deep 너무 어려워 라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 charge of 또 네모치고요. 뭐뭐를 맡은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물을 맡은 사람들이었어. We cannot keep. 우리는 유지할 수 없어. 됐지? 자, 물은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이수로 가야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애들이 많이 적던데. Keep A from ING. 또는 B라고도 하는데 B로부터 A를 막다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이해됐어? 네. 응. 됐어? 그러니까 이게 keep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대표적인 게 prevent지. prevent A from B, prohibit A from B 이런 식으로 다 적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 니네 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옮겨 적으면서 공부하더라고. 하라고. 알겠어? A를 못하게 하다, 막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B로부터 B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배수로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넋두리 하고 있는 거라고. 말 끝낸 것도 아니야. 대수치로 맞아.
said another man.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어요. 위부터 가로 열고요. Can put roof over this entire space까지 가로 닫고.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 지붕을 씌우다가 되겠죠.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Over this entire space. 이 전체 면적에 지붕을 씌울 수도 없고 말이야. 됐습니까? 이해됐어? 네. 비가 떨어지면 안 되나 봐. 가자. 아마도 우리는 need 필요로 해. To make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해. 많은 구멍들을 in the ground 땅에다가 많은 구멍들을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해. In a way 어떤 면에서 끊어주세요. In a way가 무슨 뜻이라고? 어떤 면에서 That's exactly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이 했던 일이야. 그래서 what이 되겠죠. 일단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what으로 간 겁니다. The granite 화강암 페이브먼트는 화강암으로 된 포장된 것은 sheet open인데요. 자 요새 sheet open은 pump rear course 시트 높으니까 놓여있다라고 해석해볼게요. 일단 화강암으로 된 페이브 포장은 놓여있습니다. 펌 단단한 딱딱한 층에 오 뭐의 층? 이거 뭐야? 거친 컬... 어? 이거 뭐야? 거친 거친? 네. 거친 토양의 그 딱딱한 층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터 가로 열고요. 그 땅은 쉽게 리드리 하면 쉽게란 표현이에요. 쉽게 소일을 꾸며주는 거지 그지? 단수야 복수야? 됐은 앞에 있는 소일 꾸며주잖아.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업적 부스가 되겠죠. 이것은 쉽게 흡수합니다 물을. 그리고 빠르게 테이크 어웨이. 자 테이크 어웨이는 무슨 뜻이야? 내보내다지. Any excess. 자 any excess는 무슨 뜻이야? 초과된 것. 자 초과 적어서 초과. 초과된 것. 과잉된 것. 그러니까 초과된 것들을 이것은 물을 빨리 흡수하고 그리고 초과된 것들은 빨리 내보내는 이러한 거친 토양의 단단한 층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The paving stone은 아, 또 paving이 ing 동그라미죠. 포장하는 돌은 놓여져 있는 돌은 have gaps 가지고 있습니다. 갭 구멍들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돌과 돌 틈이 되겠지? 요새는 gap을 틈이라고 하자. 틈 책에는 틈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 포장용 돌 사이에는 틈을 가지고 있는데 so that 밑줄 거봐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물이 ship, 그 can flow 따, 그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다가 into or through end로 가자 soil beneath beneath는 아래가 되겠죠. 그 토양 아래로 통해서 또는 토양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갭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그 토양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가 있는 거야? 틈이 있단 얘기지. 됐음 안 됐음? 자 그럼 봐봐 소댓을 지워보자. 소댓을 지워봐. 자 우리는 in order to를 적을 거예요. can 위에다가 to를 적으세요. in order 소댓 위에다가 in order 적고 can 위에다가 to를 적어. 다 이놈 지운 거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쉽지? 잠깐만 water를 지울 거야. 근데 paving stone이 주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소댓 뒤에 있는 워터랑은 페이빙 스톤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달라요. 다른 놈이지. 그러면 이 워터 앞에다가 뭘 집어넣나? For water 이렇게 해서 의미상 주어로 만들어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In order for water to flow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음 안 됐음? 네. 됐지?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바꾸는지도 굉장히 쉽죠. 혹시 어? 아 캔은 조동사들은 거기 윌이 붙든 캔이 붙든 간에 우리가 투를 바꿀 때는요 투를 바꿀 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없애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베니스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따라하세요. 그 포장용 돌은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안으로 토양 속으로 토양 안으로 토양 아래 속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위치 쓸래, 웨어 쓸래는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요. 이세 주어 표시해 주고요. is carried 동사 표시해 주고요. away가 뒤로 갔어요. carried away. carry away가 휩쓸어 가다 운반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따 away가 들어갔으니까는 멀어지는 느낌이지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휩쓸어 가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에서 이것들이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더그라운드 시스템 데이부터 가려고 메이드까지 가려졌고 그들이 만든 지하 시스템에 의해서 휩쓸려 가도록 하기 하는 그 아래로가 되겠지. 주어 동사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생략된 게 없지. 그치? 수동태로 쓰였으면 생략된 게 거의 없다고. 알겠어요? 외우러 가면 되겠죠. 위치가 아니라 막 판단하지 마. 자, 아, 자, 그러니까는 돌 틈을 이용한 거네. 야, 결국은 씨, 화강 안 갖고 다 했네. 화강 없으면 어떨 뻔했어? 미개할 뻔했나? 가자. 600 years old, 600년 and 그리고 만들어졌어. To last millennium. 아, 그리고 600년이 지났고 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뭐뭐 하도록? 어디까지? 천년까지. 지속하단 말은 없잖아. 레스트, 아, 지어졌어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됐습니까? 해서? 야, 그럼 지금 레투 레스트를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 위에다 적어. So, that. 주어가 누구야? It is it. 적어. It. Can rest.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위에다 적어. So that it can rest. 됐음 안 됐음? 네, 됐어요. 인어도 투나 투부정사의 목적적인 용법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R이 아니라 A야. After the construction, 그 건설 이후에 건설이 끝난 이후에니까 was finished, 맞춰진 이후 the king, 그 왕은 called, 불렀습니다. 그 건축가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불렀고요.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라고 얘기했지. 그들에게. 사람이 앞으로 나왔으면 to them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to them. to them이 돼야 되죠. 대디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Thanks to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서 왕의 목소리 같냐? 네. 세종대왕이 깜짝 놀랐지.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한 덕분에 더 소리의 문제, 빛의 문제, 그리고 물의 문제들이. 주어가 누구요? 프로브럼이 주어가 되겠지. 물의 문제들이 모두 다 풀렸습니다가 되겠지. 지가 푸른 거야 풀린 거야? All be taken. 모두 풀렸습니다. All be taken. 다 뒤에 거가 되겠죠. Care of.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will make 만들 겁니다. 장덕궁을 make 동사 표시해 줄게요. 아니 이제 왕이 이거 낮에 이번에 창덕궁의 목적어 표시해주고요. 창덕궁 메이크업 애통식 동사 오형식과 레스트로 가야겠죠. 이런 거 쉽죠. 이제는 지속될 겁니다. 어센츄리 100년. 어 밀레니엄 or more 천년 그 이상 동안 할 겁니다. 나우 이제 600년 이후에 이 원더풀한 훌륭한 장소는 여전히 놀라게 해줍니다. 우리를 뭐를 가지고 놀라겠어요? 이것의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의 과학과 그리고 기술 사용되어진이 되겠죠? 유즈드부터요. 만들기 위해서 to build 이까지 가려졌고요. to build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과학과 기술 그리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를 놀래킬 겁니다. 됐습니까? 창덕궁 가면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진 않잖아요. 그죠? 자, 고생들 했고요. 시험 잘 보고 많이 보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야겠지? 자, 그리고 니네들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법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냥 자꾸 눈으로 익혀도 알겠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